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선교 웹세미나 시즌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국에 계신 김성권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지금 태국 현지에 계시는 김성권 선교사님 화면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교우들한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뵙게 돼서 또 서럽기도 하고요.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계시니까 살고 있죠. 감사합니다. 이 줌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님, 우리 교우들한테 우리가 계속 후원은 하지만 만나뵐 기회가 없었는데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 선교사님 인사 나누기 전에요. 지금 저희 교회 청년 두 분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우리 장고님 목사님이 인솔하셔서 13명의 청년들이 이제 태국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분 이동열 우리 청년과 청년 우리 조재혁군 두분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분한 분씩 우리 이동열 선생님 우리 선교사님한테 좀 인사 좀 해주시고요. 3년 전에 태국에 가서 단기 선교했었을 때 그때 좀 느낌을 살려서 소회라 그럴까요? 소감이라 그럴까요? 좀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동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보니까 기억나네. 진짜 저도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기억납니다. 네. 그때 되게 다양하게 막차 타고 막 2시간, 3시간씩 이동하면서 막 교회, 현지에 있는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었고, 또 교회가 없는 곳도 갔었고, 막 교회를 짓고 있는 곳에 가서도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 더 그런, 뭐,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게, 더, 뭐랄까, 요즘은 참 교회를 찾아가기가 되게 힘든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 거기 태국에 계신 분들은 항상 교회가 없는 곳에서도, 교회가 없는 곳에 계시지만, 항상 뭐, 예배하고 싶어 하시고, 기도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시고, 찬양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한국에 돌아와서 더 예배에 대한 마음을 더 간절하게, 찬양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요즘 좀 교회를 잘못 가면서 예배에 대한 마음이 많이 시들해졌는데, 선교사님을 만나 뵈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좀 다시 그런 마음들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재혁권도 3년 전에 느낌 좀 회상하시면서 소회를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17년도에 그 같이 태국 선교 갔던 조재혁입니다. 그때 첫 선교인데 아주 이제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이제 아주 좋게 말씀 그 현지인 분께 나눠주시는 거 저도 같이 들으면서도 참 저도 많이 뭐제 스스로 느꼈다고 뭐 이렇게 자부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들으면서 많은 생각 들고 그리고 뭐 3년 전이라 뭐 이렇게 그런지 솔직히 계속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그거는 솔직히 거짓말 같은데 근데 또 이렇게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 얼굴 뵈니까는 또 이제 다시 그때 생각나면 나하고 또 이제 되게 뭐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동열 형이 항상 이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저희 선교 갈때 여름 때쯤에 항상 저한테 연락을 주거든요. 우리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재혁아 기억나냐? 오늘 우리 선교 갈 때다 하면서 이때 태국 있을 때 정말 그립다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그럴 때 선교 얘기로 동현 형이랑 얘기 나눌 때 그때 참 그립고 하는데 다시 한번 뭐 기회 됐으면은 정말 동현 형말
그때 얘기 나눴던 것처럼 또 이제 좋은 기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꼭 오세요.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그러면은 우리 재혁군하고 동열군 저기 나가시기 전에 제가 저 우리 퀴즈로 몇 가지 했을 테니까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유튜브 창으로 같이 저 참여하셔도 좋겠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6.25가 끝나고 1956년도에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영락교회 최찬영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하게 되는데요. 그게 한국교회 해외 선교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최찬영 선교사님 제가 직접 훌러에서 배우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1956년도 대한민국 교회 최초의 1호 선교사, 해외 선교사로 영락교회 파송받아서 나간 나라가 어디일까요? 동열군이나 재혁군, 정답은? 두 분이 다녀오신 곳입니다. 정답은? 태국, 태국이요? 태국이요? 예, 태국입니다. 태국. 아, 자, 되게 그러면은, 무한대지네. 예, 또한 가지 퀴즈를 낼게요. 누가 저기 가깝게 맞히는 사람한테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지금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개척한 교회들 3년 전에 가서 보셨잖아요. 산지족에 주로 이제 많이 교회를 했는데, 지금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가 총몇 군데일까요? 대충 한번 대답 한번 들어볼까요? 이동열 선생님 대충 몇 군데 될까요? 그때 듣기로는 50개가 넘어서 예. 매주 가도 1년 동안 못 돌아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보다 늘었을 테니까 한 80개? 예? 80개. 80개? 믿음이 좋으시군요. 우리 조재혁 군. 50개가 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일까요? 72군데 정도 되지 않나? 조재혁 군이 더 가깝게 맞췄습니다. 아, 그래요? 정답은 63교회. 그런데 아, 또 와. 이동열 선생님도 맞출 수 있는 게 63교회에 기도처가 15개니까는요. 합치면은 78개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동열 선생님이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재혁 군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이 다 정답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역사에서 첫 해외 파송 선교사 1956년 영락교회에서 파송하신 최찬영 선교사님이 1호 해외 선교사고요. 김성균 선교사님도 상당히 오래되셨어요. 아마 두 분이 태어나기 전이었을 겁니다. 1984년도에 이제 태국에 가셔서 지금 이제 36년째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재혁군하고 동열군 먼저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다시 인사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강교사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해요. 지금 태국은요, 완전히 깨끗하답니다. 저기 이 코로나 그게 저기 아무도 없이 확진자도 없이 깨끗한 나라라니까 우리만 깨끗해지면은 갈수 있는 나라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신 우리 김성균 선교사님 이제 준비하신 사진과 함께 태국 선교 상황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도 해주시고 좀 준비하신 말씀 같이 편하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할까요?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이 사진은 원래는 방콕에서 신학교를 시작했거든요. 태국 개혁 신학교라 해가지고 시작한 지가 1992년도에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치앙라이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치앙라이 그 도청 소재지에 센터가 있거든요. 본부교회. 그러니까 산지 부족 교회들을 관리하는 총괄하는 그 본부에다가 신학교를 거리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5명 이상이 한 달에 한 주간씩 와서 먹고 자고 같이 공부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돌아가서 사역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교회 개척에서 사역지를 주지 않습니다. 다 와서 또 이미 신학을 공부했어도 다시 저희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그래서 저희 학교는 졸업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서린 이제 공부하는 모습들이죠. 매달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저 우리 아카 그 부족 이 아카 부족은 주로 이제 중국에서 미얀마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또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사는 그런 부족들이죠. 그럼 아카 부족이 많지요, 태국에. 그래, 이런 그 마을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태국 국적도 얻게 해주고 그런 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런 사역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들 예배당도 지어서 이렇게 동네가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예배당 교회에서 세워서 예배당 짓고 이 교회 중심으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역인데요. 이 사역이 아주 참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참 복받은 사역인가. 신앙 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수 있고 또 태국 국적도 얻어서 살수 있고 그래서 아주 우리 그 사랑의 교회 그이 부족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선교 목적이 아주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는 또이 사람들 여기는 우리 같이 그 약식 세례보다는 침례를 좋아해 침례를 원해요. 뭐 날씨도 덥고 또이 사람들은 그런 그 외부의 남에게 내가 이렇게 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세례 통을 교회 앞에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 선교사님은요 우리 합동 측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아까 사진에 잠깐 나왔는데 저희 교단의 천안중앙교회 신문수 목사님 그 팀들이신 것 같은데 그 천안중앙교회 신문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처남 되시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 상황이 침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침례를 하시는 거고 침례교회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선교사님 네. 죄송합니다.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태국 교회들은 뭐 교파에 관계없이 교파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태국 기독교 총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은 총회, 장로교 총회, 장로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장로교단이 장로교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는데도 장로교가 아니고 일반적인 태국 교단이 돼버렸죠. 그 교단 하나 있고 그 교단에 들어가지 않는 교회나 선교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연합회를 이룬 연합을 하는 그 우리나라 같이 뭐 한기총이라든지 교회 연합회라든지 이런 것처럼 하는 그 선교사님 요즘 고금지 연대. 한기총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별로 이게 안 좋은 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국 교회는 전체가 다 이렇게 침례를 줍니다. 예. 침례교가 아니어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아카부족 복장들이죠. 여성들. 이런 복장을 요즘은 많이 이제 개량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는 꼭 자기 그 전통,
우리나라 같이 한복 입듯이 이렇게 해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참 예배를 얼마나 진지하게 잘 드린지 몰라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기 지금 한 1년 벌써 1년 반 정도 됐네요. 이 마을은 그 20가정이 연합 그러니까 전체 20가정이 전체가 그러니까 공동으로 개종한 동네예요.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우상 섬기고 자기들 그 아카 부족들인데 자기들 조상신을 섬기다가 그러니까 그 자기 조상신을 그 섬기는데 그 뭐죠? 자기들의 그 예식 그러니까 굳어놓은 그 굳을 진행하는 무당이 진행하다가 죽었어요. 갑자기 진행하다 죽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그 옆에 있는 저희 사랑의 교회 동네에 친척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큰일 났다. 우리도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가가지고 기도해 주고 가정마다 가서 방문해가지고 그 부적들 다 떼내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게 작년 2월 27일 날 되었는데 아직 이제 예배당을 짓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정별로 매주일마다 지금 돌아가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세례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세례 뭐 한 9명 받고 그 다음에 또 11명 받고 또 지난번에는 6명 받고 이렇게 세례를 지금 받고 또 세례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단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래 우리 교회가 아직 건축이 안 돼서 이제 계곡에 가가지고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들이죠. 여기는 여기 미얀마 국경 최전방인데 여기는 제일 높은 산, 제일 깊은 산골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자고 일어나면은 하늘하고 산밖에 안 보여요. 그런 곳인데 미얀마에서 미얀마에서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국경지대 가까운데 불법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저희들이 전도해가지고 마을 만들고 정부하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지금은 아주 합법적으로 다 태국 국적도 없고 그렇게 아주 잘 사는 동네가 됐어요. 이런 형태로 사는 집이죠. 이 사람 산 속에서. 네, 그 교회 안에 우리가 행사하면서 모임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금년 초에 이 코로나 번지기 바로 직전에 건축한 그런 새 교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는 또 다른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저 20가정이 공동으로 개종했다는 그 동네 아래에 있는 한 3km 밑에 있는 동네 이 교회 저 안에 보이는 건물. 예, 요 우리 행사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예. 여기는 이제 또 저기 라오스 국경지대. 옛날에 이제 그 라오스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몽부족이라고 많이 이렇게 이쪽 태국으로 넘어왔는데 그 지역 난민촌이 있었던 지역에 한 700명 정도 수용된 난민촌에 저희들이 전도해가지고 그 이제 난민촌이 이제 다 이제 난민들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 700명은 태국에서 받아가지고 마을을 이루었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몽부족들, 미국에도 이 몽부족들이 많이 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쓰는 교회인데요. 정말로 거기는 요즘 같은 비가 와서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큰 도로에서 한 20km를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 안에 전에는 많이 살았는데 그것도 이제 미얀마에서 와가지고 한 100가정이 살다가 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서 거의 한 90%는 다 밑으로 밑에 동네 내려가고 10% 그러니까 현재 뭐 한 13가 정도 있어요. 가정들이 이제 거기서 그래도 살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우리가 개척해서 이런 예 지금 이런 교회 개척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달 말에 또 갑니다. 여기 올라갑니다. 이제 근데 아직도 아주 원시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 여기는 또 다른 교회인데요. 여기도 이제 침례 세례받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분들이 그 세례받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성찬식 참여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 여기는 아까 그 교회 어떻게 사진이 예. 네. 네. 아까 그 교회는 사진 돌려주시면 예. 사진 계속 돌아가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요즘에 예. 코로나 때문에 예. 선교팀은 못 들어와서 예. 우리 선교팀이 예.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님이 오히려 예. 더 이 개척하신 교회들 다 돌아보시면서 선교 활동하시기에는 더 좋은 면도 있겠네요, 선교사님. 예, 아주 기회가 참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9월부터 지금 저도 교회 1박 2일로 한 교회에서 저녁에 모여서 성경 공부 같이 밤새도록 하고 자고 아침에 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로 내려가 옮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아마 12월 말까지 돼도 끝날지 모르겠네요. 예. 이렇게 이제 그 추수감사절 요즘 이제 추수감사절을 여기는 우리 한국처럼 한국 교회처럼 주일날 보는 게 아니고 평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주변의 교회 동네 사람들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전도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뭐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준비된 사진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귀한 네. 말씀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가 이제 늘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선교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평범한 일이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타 문화권에 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선교사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해주시는데 감사하지만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선교사죠. 그래서 이제 저는 늘 그런 선교팀들이 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교라고 한 것은 사는 것 자체가 선교지. 사는 것 자체가 선교지. 뭐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태국에 사는 어린
유치원생만 또 사실은 못해요. 우리가 감정 표현하는 것도 언어를 배웠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나이 들어가지고 와서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언어가 유치원생만 또 못해요. 왜? 감정이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한다 해도 감동을 줄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또 교회가 뭐 몇십 개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내세우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지, 사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셔서 감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저도 어떤 때는 우쭐대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 내세우고 사역지 넓은 거 내세우고, 그걸 내가 마치 한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잘못하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그런 경우가 닥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조심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최찬영 선교사님은 참 존경하는 분이죠. 그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15년 계셨어요. 그리고 홍콩으로 가셔가지고 홍콩에 있는 태평양 아세아 지역 성서 공회 총무를 하셨어요. 15년 동안. 30년을 하시고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훌러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가셨을 때 그때 제가 우리 태국 선교사회 총무하면서 초대 선교사님이니까, 선배, 대선배니까 모셔가지고 우리가 수련을 하면서 강사님도 모셔서 은혜를 받았는데, 참 그분도 자기 자랑을 안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분.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 태국 선교에 초석을 놨기 때문에 오늘 지금에 이르러서 세월에 따라서 40년, 50년이 넘은, 60년이 넘죠. 60주년이 넘네요. 60년이 넘은 세월 속에서 지금 한국 선교사가 태국에 600명 이상 있다고 하는데, 다 그분의 은혜, 그분이 닦아놓은 길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일을 사역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종종 그런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늘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주가 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내일 내가 했다 그래가지고는 마치 이것이 내 소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방콕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86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묵상하고,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연구하고, 늘 해서 이 교인들하고 아주 일체방 관계를 가졌는데, 그렇게 하다가 한 2년 하다가 교회를 하나 또 100km 남동쪽에 있는 곳에다가 교회를 또 개척하게 됐어요. 거기 지역이 좋긴 좋아요. 태국 육군 사관옥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니까 또 거기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쪼개지잖아요. 여기다가 한 교회에다가 써야 될 시간을 저기 두 번째에다가 나눠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간을 한 교회가 하나 더 생겼으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무리 우리가 적게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1분은 더 해야 될까요? 기본에 지금 상태에서 1분이라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 핑계 대는 거예요. 저 바쁘니까, 저 머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1시간 했으면 30분 줄이고, 성경 묵상한 시간 하루에 10장 했으면 5장으로 줄이고,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많아질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무슨 말씀 묵상하는 게더 많아지는데, 따지고 보면은 줄어들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줄어들고, 성경 묵상하는 시간 줄어들고, 왜? 이거 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 같으면 그렇게 안 되죠. 잠자는 시간 줄여야 되고, 밥 먹는 시간 줄여야 되고, 다른 데서 시간을 줄여서 해야 되는데, 진짜 해야 될, 줄여야 될 시간은 거기서 뺏어오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됩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그게 내 일이니까 그렇다. 내 것이라고 생각.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한때는 그런 우쭐함 속에서 이게 마치 사역이 하나님이라고, 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 내 것이에요. 내와, 나와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오래 전에, 한 벌써 6, 7년 전에 경고하셔가지고 건강이 아주 나빠지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에 시키시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도 앱으로 이렇게 우리 목사님도 배울 수 있고, 또 교회 앞에도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그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4년 전에 방콕 가서 선교사님 뵙고, 이번에 줌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데요. 훨씬 더 네, 건강하시고 좋고, 또 네. 태국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래도 다른 선교지보다는 그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고통은 좀 덜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태국은 아까도 잠깐 통화했지만 20%가 이제 그 투리즘 관광 때문에 수입이 생기는 나라인데, 이게 다 셧다운이 됐으니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선교사님, 저 그 말씀과 함께 기도 제목 좀 있으시면 같이 우리 교우들한테 예.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예. 같이 좀 나누고 우리 또 위에서도 한번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예. 전도사님 찬양하는 시간 갖겠는데 한번 좀 그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죠. 예. 저 이제 기도해 주실 것은요, 우리 그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개혁신학교, 태국 개혁신학교가 정말로 요 훈련 잘 받아져가지고 신실한 목회자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네.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여러 지역에 개척되어진 교회들, 일곱 개의 도회, 방콕을 비롯해서 이렇게 위로 중부 지역, 그다음에 북부 지역, 그러니까 방콕, 나코나요, 뭐 지역 얘기해봐야 잘 기억 못하시겠습니다만, 아무튼 일곱 개 세워진 교회들이 정말로 이런 이번 그 코로나 기회를 통해서 더 정말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 중에 에베단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한 군데는 저희 개척교회들이 모여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군데에는 할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해요. 그게 한 2천, 한국돈으로만 2,500만 원 드는데, 이렇게 저희 교회들이 헌금을 17만 원 하니까, 그 액수가 모아졌어요. 그게 참 좋은 찬스가 된 것 같아요. 한국교회 너무 기대하지 말자. 어디 다른 데에다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끼리 해보자. 이제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른 데다가 뭐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다 잘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과 교회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그동안 참
매월 그 많은 선교비를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에 그때 10개 교회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역자들이 정말로 그 생활비에 별로 구애받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고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그 후원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저도 그러지만은 그 도움을 받은 전도사님들이 가보지 못했지만은 보지 못한 교회고 목사님이고 교우들이지만은 정말 감사한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스스로 우리도 우리 자체 교회 개척하는데 돕자 해가지고 좋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그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나 제 집사람이나 또 함께 일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로 건강하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왜 변하느냐?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에게 변하는데 예수님과 있으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36년을 여기서 살았다 해도 변할 수 있다고는 늘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치 않냐고 살다가 부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에 대한 거를 우리 교우들한테 좀 부연 설명드리면, 아까 이제 선교사님 자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건 뭐 선교사님 앞에 놓고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선교사님께서 그 태국 그 선교사협회 회장을 하실 때도요, 이전 선교사님들이랑 조금 다른 면이 있으셨어요. 예전에 이제 선교사 대회 하면은 한국에 있는 큰 교회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강사로 모셔가지고 오시면 이제 그분이 이제 비용 같은 걸좀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그랬는데, 김성교 사님은 태국 선교사 회장 되시면서도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조금 자립하는 마음으로 우리끼리 모여서라도 그렇게 좀 독립적으로 해보자 하는 이런 것이 좀 강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이 돋보이지 못하는데, 이게 조금 그냥 묘목이 자라는데 조금 거름이 됐다 그러면 저희 교우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겠고요. 세워진 교회들이 더좀 힘을 내서 이제 그 교회에 또 이제 항상 그 역사는 갈릴리에서 시작되잖아요. 변방에서 더 시작되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미얀마, 라오스 그 국경에 그 가난한 영혼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자립하실 수 있는 또 힘도 주어지고 또 이렇게 개척교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더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저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저희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그 예. 선교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와서 그 찬양 인도하면 좋겠죠. 한번 기도해 주시죠.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계 열방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과 한국인들을 복되게 하셔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에서 감격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천에 있는 성도 소망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이렇게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선교지로 보내어서 선교지에서 또 둘러보고 또 체험도 하게 하시고 또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큰 힘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로 성장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이 우리 소망 교회가 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교우들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생명인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주의 말씀이 그 말씀 따라서 승리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편안함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에요. 우리 함께 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특별히 또 태국 현지에서 우리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더 나아가 또 태국의 여러 지역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더 나아가서 또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함께 선교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그 선교지와 또 선교 사역과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찬양의 가사로 함께 고백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 중보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 태국에서 있는 개혁신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그 개혁신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정말 태국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신학교가 될 수 있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또 일곱 지역 가운데 개척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현지 교회들이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함께 중보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어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그 현지 가운데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속히 또 좋은 환경 속에서 건축을 이루고 또 교회가 자립되어져서 또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애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과같이 일어나는데 크게 쓰임받는 현지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국내에서 또 현지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를 후원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현실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선교에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선교를 후원하며 크게 쓰임받는 또 이민족의 교회, 이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예수소망교회 되게 하여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또 태국에서 정말 36년 전부터 정말 주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함께 선교회 가운데 나아가신 우리 김성권 선교사님 위하여서 또 우리 사모님 위하여서 그 가정 위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주신사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가정 위해서 건강 위해서 특별히 또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정말 그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선교사역 가운데 나아간 우리 귀한 선교사님 또 그 사역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수요 사경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선교 웹 세미나를 통하여서 태국 현지에서
정말 귀히 사역하고 계신 우리 김성곤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 보고와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특별히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또 태국에서의 모든 또 사역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김성곤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개척 가운데 있는 또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계획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계획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 선교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 건강하게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세상으로부터는 존경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로는 크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을 위하여 그냥 일회적으로 한번 듣고 또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여 중보할 수 있는 또 그 마음을 써서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런 우리 교회 또 이민족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이 되었을 때 또 함께 모여 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주님께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 예수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은혜 주신 것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 선교 웹셈이나 우리 수요 사경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수요사경의 선교 웹세미나 시즌2 우리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과테말라에서 선교하고 계신 또 사역하고 계신 우리 최남영 선교사님 모시고 또 선교 웹세미나 세 번째 시간에 가질 거니까요. 또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또 이렇게 찾아뵙면 참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거룩한 주에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